자, 이번 시간에는 inner join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다가 뭐 inner, outer, left 뭐 이런 거 안 적고 그냥 join이라고 하면 inner join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inner join은 뭐냐? 우리가 join을 할 때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이 있잖아요. 양쪽 모두에만 존재하는 행만을 가지고 새로운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nner join을 하게 되면 null 행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한번 연습장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이 topic과 also를 inner join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걸 잘 그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라클이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also id가 null이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그 id 값이 null인 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null이라는 값은 다른 null 값과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나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null은 값이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이게 뭐냐, 얘는 false예요. 즉, null과 null은 같지 않는 거예요. 1과 1은 같은 거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 이제 행이 없다는 뜻이고 행이 오른쪽 테이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eft join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의 행의 기준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관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nner join은 굉장히 엄격한 모델이에요. 양쪽 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출력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뭐 똑같이 적으면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은 inner join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한번 타이핑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은 topic 테이블을 가져오겠죠. db가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자, 그렇게 가져온 결과에서 역시나 also id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얘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번이 여기로 가고요. 3번인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null인 거죠. 이렇게. 그런데 inner join은 양쪽 다 존재하는 행들만으로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저 제일 끝에 거는 오른쪽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black due는 어때요? 왼쪽에 사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뭐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양쪽에 모두 있는 것만 가져온다 라는 것이 inner join이에요.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inner outer가 아닙니다. inner join이에요. 그래서 이제 inner join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inner join으로 할 수 있다면 하시는데 inner join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뭐 left join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inner join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 있는 기존에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inner join profile on 누가 누구요? top also 위에 적은 걸 똑같이 합시다. profile의 PID 값과 also의 profile underbar ID 값이 같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1번, 2번, 1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타이틀이고 1번, 여기도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전 시간에는 아주 느슨한 관대한 모델인 left join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inner join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예. 인넛조인은 뭐라고요? 양쪽 모두에 있는 행만으로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LeftJoin은 거기에 더해서 왼쪽에만 있는 테이블도 예, 그 행에 포함시킨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지로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아마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